토마토는 잘 익었어. 이제 잘 밖에만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면 돼. 야, 이제 됐다. 야, 와, 색이 훨씬 더 예뻐졌어. 이제 노랑색에서 찐노랑이 됐어. 연노랑에서.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이제 나머지 고구마도.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튀겨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진짜 맛있는 거. 내가 한번 먹고 싶다, 진짜. 아.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맛보여주고 싶다. 이거 맛탕이 필요 없는데, 그냥 이게 맛탕인데? 이게 달달하니? 진짜 고급진 고구마 스틱 맛. 와. 이러면 또 적당하게 잘 튀겼어. 이거는 내가 열심히 고구마 캐고 막 힘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맛있어, 정말. 맛탕 장사나 할까? 물엿을 넣고 약간 좀 졸여야 돼. 약간 그을릴 정도로. 자, 투합시다. 안 그래도 단데 더 맛있어지겠네. 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약간 꾸덕꾸덕해야 맛있어. 네. 오호. 요호! 또 모든 요리의 마무리는 깨지. 그렇지. 끝! 박수! 끝내준단 말이지. 좋아. 이렇게 또 맛있게 만들어진 맛탕을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야, 친구들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까요?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이게 말이 돼? 우선 맛탕, 엘리가 생각하는 맛탕은 우선 젓가락으로 탁탁탁탁 쳤을 때 탁탁탁탁 소리가 나야 돼. 볼까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졌다는 거거든. 자, 맛을 안 볼 수가 없지. 그렇지. 아, 좋아. 겉은 사탕처럼 바삭바삭. 바삭바삭도 아니야. 아그작아그작이야. 근데 안에는 촉촉한 고구마 빵 같아. 아! 어떡하지? 아우, 나 요리에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 와! 빠봉! 내가 이렇게 잘 만든 거를 나 혼자서 먹을 수는 없는데 옆집에 포도 농장 하시는 분한테 좀 찾아가서 드리고 포도 한송이 같은 거 이런 걸 좀 얻어올까? 그런 거 주면 되지 않아? 이거 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어, 형. 먹은 거 한 번 먹고. 가자. 구독! 좋아요! 빨리!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옆집에 뭐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는 이렇게 가봤지. 내가 옆집이라고 해서 이 논밭을 걷게 될 줄이야. 옆에 내가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포도 농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도 농장을. 그래서 저 봐. 친환경 포도.
아론이야. 어머. 그것도 한승이는 주시겠지? 맛있는 거 갖고 가는데? 그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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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농장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제가 사장님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제 네. 옆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밭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젊은 아가씨가 무슨 밭농사를 시작을 해요.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저도 도전이에요. 이제 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밭에서 자라는 이제 뭐 채소들이나 뭐 과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제가 밭 농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오늘 아침부터 와서 고구마를 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썰어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맛탕. 그래서 사장님께 드리려고. 한번 맛 좀 보자고요? 여기 이사 오셨다고요? 그 옆에 왔는데 이쁜 처자가 이사를 와가지고 이쁜 처자가 와가지고 아직 동네가 빛이 나게 됐대요. 아 진짜요? 제가 이 동네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다. 아니에요 여보 먹어봐. 이거 만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고구마를 직접 캤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마탕을 만들었는데 어머 너 몇 개까지 줘요? 뭐 이 영광을 어떻게 너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더 큰일 났네. 근데 이게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스타일의 마탕이에요 어머님. 아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근데 바삭하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게 어머 진짜 맛있었는데 네. 맛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맛있었는데 나왔어 맛있었는데 여기 이쁜 처자가 만들으니까 더 맛있는 거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만세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 이게 제가 이제 마탕도 드렸잖아요 그죠 마탕도 드렸는데 아니 꼭 그렇게 제가 달라는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봤는데 포도 향이 너무 좋길래 혹시나 아 그러면 뭐 네. 그럴 거 있어요 그냥 저 가위 들고 가서 몇 송이 따세요 그러면 되지 아니 그냥 여기 딴 거 말고 그냥 제가 따도 돼요? 아, 그럼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가죠 우와 친구들 포도 따는 가위는 남다른데요? 남달라 네. 네. 포도 딸 적에 네. 따는 걸 요령을 배워야 돼요. 요령을 이렇게 열어봐서 어머! 이렇게 익었을 때 따야지 빨간 거 따면 안 돼요. 안 익을 때는 빨강색이구나 포도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친구들 지금 이렇게 먹는 때는 새까마야 돼요. 이렇게 새까말 때 포도를 따야 된대요. 오 지금 하얀 봉지를 벗기니까 이렇게 까만색 포도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잘 익은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따요 어떻게 따요? 이렇게 붙잡고 여기 가위를 잘라요. 여기 하고 여기를 네. 싹또 어머 지금 엘리아 간다에서도 체험 못해본 포도 따기 체험. 와 진짜 싱싱한 것 같아. 이거 그냥 바로 먹어봐야죠 또. 여긴 친환경 포도라서 그냥 막 먹어도 돼. 그냥 막 먹어도 돼요? 안 씻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맛을 보면 친절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안에만 들어왔는데 포도 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맛까지 좀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 포도 주스 마시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어. 이게 진짜 훨씬 더 맛있어요. 사람이 먹는 효소도 있죠. 효소로만 줘가지고서 키운 포도예요. 효소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네. 국가가 자꾸 국가 나와서 국가가 나라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국가 대표 포도를 잠깐만 해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 포도? 국가 대표 1등 했던 포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머. 맛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건져볼 데 없죠. 아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었는데 아니 이게 그 어머 내 옆집에 이사 왔는데 세상에 국가대표 1등한 호두를 먹게 되다니. 오 그럼 이거 좀 비싸겠네요. 당연히 비싸죠. 자 그럼 여기 낫다죠 우리 형. 야 엄청 많아. 자 그럼 사장님 감사해요. 저 여기서 한 소리만 딱 더 따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가위 조심하세요. 아 가위 조심. 예스 잠깐만. 진짜 맛있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여기 포도 여기를 싹 포도송이를 열면 아까 전에 뭐라 그러셨더라. 빨간색 포도가 나오면 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와 잠깐만 이거 와서 봐봐. 우와 엄청난데? 야 그냥 보이는데 그냥 나 달아요 국가대표 1등 포도. 야 나도 국가대표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야 이거를 이렇게 조금 싸서 여기 예스 예스 성공. 이야 근데 솔직히 욕심상 여기서 다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이제 이사 왔잖아. 얼마 안 됐잖아. 전부 다 욕심부리면 안 돼. 다음에 코도 거치자. 양심상 딱 이 두 손으로 얻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제가 진짜 자주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놀러 오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저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옆집 두 분이 너무 엘리 스타일이에요. 나 여기 이상 너무 잘 온 것 같아.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포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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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도! 국가대표 포도다! 야,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맛있는, 아니지, 고구마 캐고, 마탕하고, 아, 고구마 줄기 무침도 하고, 포도도 받아오고. 자, 이제 물을 줍시다. 우리 아가들한테. 자, 그리고 우리 고추들도. 유! 방금 전에 내가 받아온 포도는 후식으로 먹고 우선 계란 후라이부터 그리고 계란 후라이 요! 어!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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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 계란 후라이를 하는 이유는 어디야 여기야? 계란 후라이를 하는 이유는 짠! 짠! 보면 알아요, 보면. 양푼에다가 밥을.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만든 고구마 줄기를 넣어. 비빔밥이지, 비빔밥. 개인적으로 나는 비빔밥에 넣는 계란은 반숙. 약간 딱 노른자가 딱 터트렸을 때 이렇게 노른자 물이 슉하게 나오면서 그 밥에 비벼 먹으면 꿀맛!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간단하게 먹고 빨리 씻고 자고 내일 또 밭일을 해야지. 게다가 오호, 오호.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야 이렇게만 봐도 맛있겠다. 고추장이랑 기름장이랑 그래서 이제 여기 노른자 노른자 여기 톡하고 터트려줘야지. 비벼
냄새가 진짜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든다. 뭐지? 이거 진짜 밤에 보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큰일 납니다. 어떻게? 나 이제 다 비벼진 것 같아. 짜잔. 아. 고구마 줄기 맛은 과연?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이게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무 흥분할 거가 지금 예상이 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말이 필요 없는 맛. 와. 고구마 줄기는 또 왜 이렇게 또 내가 또 적당하게 좋아하는 그 아삭한 정도고. 야, 왜 이렇게 맛있니? 솔직히 말해서, 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팔고, 그리고 또 마탕 해먹고, 옆집 가서 또 완성이 또 얻어오고 저녁 먹고. 아 진짜 자연 경치 즐기면서. 아 이때가 진짜 너무 멋있거든. 아 이거는 내가 서울집 가면 정말 생각날 것 같아. 이 맛과 이 분위기와 아, 이 느낌. 야, 나 오늘 하루 진짜 알찼다.